이게 조성준 다본지 고추. 제가 솔직히 이런 제품이었으면 이 제품을 안 샀을 건데. 근데 만약에 농사를 뭐 50%로 하든 100%라든 뜻밭에 자기가 뭘 갖느냐.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된 거. 그리고 잎수가 13개. 그리고 꽃이 핀 거. 이런 육매를 권장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전남 마이스대 천성주 교수님이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게 8개월에서 9개월 된 육매를 심어라.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포기에 700원짜리인데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, 어떤 돈을 떠나서 심어놨기 때문에 어떤 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걸 확 뽑아버리고, 이 모가 지금 400원짜리인데 이걸 25개 아래께 심어놨는데, 이 같은 집에 건데 얘네들은 지금 짝짝합니다. 근데 이집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뭐 씹을 필요는 없지만 잎수도 10개도 안 되고,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무조건 시장에 가서 쬐깨란 물을 사지 말고 꽃이 피고 방아다리가 벌어진 거를 절대적으로 사라고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된 거를 사람들이 어떤 뭐 이런 거를 보면 살려고 하진 않는데, 육매장에서도 내가 오늘 육매장에 갔어도 이렇게 보면 이 잎수가 5개 나왔네. 그 육매를 사러 가면 모종이 꽃이 핀걸 사면 이게 6개, 7개 되게 있어요. 이렇게 5개인데 잘 키운 거는 7가지 나오니까, 수술이 7개니까 고추도 더 크게 되고, 뭐 전성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. 그리고 요 모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라.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틀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3, 4일 되면 뿌리 활짝이 되어 보네. 이거는 어차피 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누가 털을 달수 없어요. 이 꽃을 따보면 되니까.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모종은 내가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, 어떻게 잘 키워도 보고 싶은데 이 모종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. 그러니까 그분한테 카톡으로 뿌리가 활착이 이렇게 되지 않고 뿌리가 몇 개밖에 없는 걸 내가 했는데 답이 없네요. 그분도 그 사람도 몇만 줄 판매하고 이렇게 자기도 농사 짓고 하는 사람인데, 그러면 난 답이 올줄 알았는데 상당히 실망입니다. 바람에 얘네들이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내가 이제 비파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막 바람이 불어버리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바삭꽃하고 이게 하이그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면 얘는 한 이틀만 있으면 얘들처럼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
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모종을 지금 육지에는 모종을 한참 심을 텐데 절대적으로 잎수 13개 방아다리 벌어진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.